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스입니다. 요즘 저의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일어나면 침대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한참을 뒹굴거리다가 제일 먼저 샴푸 밥을 챙겨줘요. 샴푸야, 앉아. 기다려. 기다려. 막아. 막아. 그리고 강아지 오줌을 찾아다니죠. 씻고 와서 밖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일단 낮에 스킨케어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요새 약간 피부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좀 칙칙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주근깨도 있고 조금 이런 부분들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세럼을 보여드릴 건데 이런 모양이에요. 더마리프트 인텐시덤 파란 네크로 엑스 비타민 세럼. 파란색 세럼인데요. 모양이 굉장히 약 같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까 좀 화장품의 느낌보다는 약의 느낌? 좀 처방받은 느낌이 많이 강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으로 인한 착색을 개선해주는 세럼이라고 적혀 있어요. 파란 비타민 세럼이라고 불리는데 피부과에서 하는 비타민 관리를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입니다. 이렇게 덜었을 때 굉장히 푸른색이 예쁘죠? 발라줄게요. 얘는 손상 케어하고 동시에 멜라닌 착색을 개선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톤업이 되겠죠? 미백 제품들은 그 피부 톤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칙칙한 부분들을 개선해 시켜줘가지고 피부 톤이 밝아 보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화사해 보이고 밝아 보이게. 근데 이게 딱 비타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타민 제품들은 낮에 햇빛을 쬐면은 트러블이 생기고 안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는 기존의 약간 비타민C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비타민 B5 전구체를 함유해서 이렇게 낮에 사용하고 밤에 사용하고 아무 때나 사용해도 상관없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렇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얘를 발라서 주근깨를 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근깨 부분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비오템 라이크 플랑크톤 에센스를 써줄 거예요. 층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흔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참 발효 에센스는 냄새가 너무 별로예요. 냄새. 정말 약간 비린 해초 냄새가 나는데 해초 에센스니까 그런 거겠죠?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촉촉하게 수분을 막아줘요. 그리고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인데요. 제품이 세 가지밖에 안 돼서 너무 놀라셨죠? 낮에는 아무래도 조금 활동을 하고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는데 그래도 굉장히 촉촉한 제품들만 사용을 해줍니다. 이거는 저번에 나이트 스킨케어에서 보여드렸던 비욘드 피토 아쿠아 크림인데요. 제가 다 써서 이번에 좀 대용량으로 구매를 했어요. 20가지의 유해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화해 어플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 크림입니다. 이렇게 바르면은 아침 스킨케어는 끝인데 샴푸랑 같이 산책을 갈 거기 때문에 선크림을 빼먹지 말고 발라주세요. 발라줄게요. CNP 브라이트닝 데일리 플루이드 선. 이렇게 발라줍니다. 쿠션으로 빠르게 두드려 볼게요.
VDL 엑스퍼트 메탈 쿠션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얘는 A100번이고요. 이번에 완전 톤이 다양하게 나와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얘는 엄청나게 하얘요. 정말 엄청나게 저한테도 하얀 제품인데 기존에 좀 어두워서 잘 못 썼거든요. 근데 얘가 나와서 너무 좋아요. 입술은 제가 좋아하는 벨벳 레드를 발라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앞머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눈썹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김 같죠? 다이소에서 4개에 1,000원이었나? 2,000원이었나? 이렇게 구매를 한 건데 앞머리를 찍찍이로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김을 떼주고 이렇게 외출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샴푸야, 걸어야 해. 너 걸어. 걷자. 싫어? 아, 걸어. 아니야, 안 안아줄 거야. 안 안아줘. 샴푸. 샴푸씨.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제 만족해요? 안아주니까 만족해? 집에 와선 아직 에너지가 넘치는 샴푸랑 놀아줘요. 요새 원피스를 1편부터 보고 있는데 지금 4기까지 봤어요. 자, 샴푸 앉아. 앉아. 샴푸 앉아. 아야 아야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앉아. 앉아. 아. 앉아. 그래, 앉지 마. 샴푸. 응? 왜 불렸죠? 입. 아이치. 입. 야. 샴푸. 입. 어이. 잘 있죠? 피곤하니? 샴푸? 피곤해? 자. 한참 동안 놀다가 샴푸가 조금 피곤해지면 일을 시작해요. 지금은 씻고 와서 저의 영상에 달린 댓글에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저 안경 쓴 모습은 다들 처음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안경을 진짜 잘 안 쓰거든요. 여기가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좀 안경 자체가 제 얼굴에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일상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정말 별게 없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강아지 밥을 주고 강아지 산책을 갔다가 요새 보고 있는 만화를 하루 종일 보고 새벽에는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뭐 답글을 달거나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답글을 달고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가 없을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고 보니까 정말 하는 일이 없네요. 주로 편집은 저는 이렇게 침대에서 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할 수 있는 테이블이고요. 이렇게 뒤에 베개를 놓고 기대 상태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안경은 집에서만 쓰는 거라 약간 맹꽁이 안경이에요. 그럼 저는 저의 오늘 일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별거 없는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